아이고 현재 그 뭐 소가 업로드 무가 업로드는 상관없는데 랭커 클랜들 같은 몇 분한테 물어봤거든. 나도 좀 궁금해가지고 나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대부분 랭커 클랜은 이제 그 부계정을 이제 전문적으로 키워요. 부계정을 부계정끼리 소속돼 있는 클랜이 있고 그거는 이제 암묵적으로 몰라도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아예 이제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쟁하는 클랜도 부계정으로 이루어진 이제 그 소속되어 있는 이제 그 클랜 같은 게 클랜이 아니면 각자 개인으로 돌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암묵적으로 있잖아. 모르지? 다 상대방 쪽이 모르도록 그런 식으로 키워가지고 거기에 조금 투자해가지고 나이트메어 뭐 죽든 말든 뭐 그냥 죽으면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일반 필드에 넣거나 부계정은 이제 많게는 이제 적게는 한 개? 많게는 뭐 두세 개씩 돌리더라고. 거기서 문제는 이제 일단 방치형으로 하면 뭐 방치형으로 해도 두 개 세 개만 하루에 버는 돈이 뭐 몇천 단위 되거든. 세 계정이면 방치형으로 문제는 근데 그 두 세 계정을 이제 매크로로 돌리더라고. 자동사냥으로 돌려가지고 뭐 템 정리 다 하고 아이템 걸고 그런 클랜. 근데 그렇게까지는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. 근데 멤버분들은 그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. 그럼 그 부계정이 만약에 그지 제재 당해도 그 부계정으로 벌었던 은화를 본계정으로 옮겼어도 원래 같은 다른 게임 같은 그런 식으로 옮기는 거 옮겨버리면 이제 추적해가지고 은화에 이제 그 옮기는 저희는 은화 루트를 추적해가지고 본계정도 같이 블록시켜버리거든. 근데 검사 모바일은 그런 게 없나봐요. 리니지가 좀 그런 거 심했거든. 확실히 PC판 같은 거 현질하다가 뭐 계정 정지당하고 있잖아. 불법적인 이제 은화를 이제 그 베이나 매니아를 통해서 사가지고 금화가 이제 은화라고 해야 하나? 아덴이구나. 아덴이 옮겨진 거 그런 걸 다 추적해가지고 블록 시켰거든. 근데 검사는 그런 게 없나 봐. 그게 방송 BJ들 그때 뭐 사건 있었을 때 그 토크원에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제보했는 거에 따라가지고 그때 있었거든. 제보했는데 뭐 자기 부계정 돌리고 매크로 돌린 거 정신 먹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채팅하는 게 남아 있었던 것들. 그 내가 그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. 그니까 부계정 두 개 세 개 좀 어느 정도인지 그 방치형으로 키우더라도 만약에 방치형 키운다 해도 뭐 현질 좀 해줘가지고 스펙 키워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뭐 남의 뭐 나이트메어 이제 저 보면 이제 저투력 같은 거 있잖아. 저투력이 자중을 그런데 꼽아놓고 죽으면 뭐 죽더라도 뭐 한 시간 넘게 돌아가도 뭐 남에서 버는 돈 100 얼마 넘어가니까 뭐 죽으면 뭐 죽었다 싶고 다시 놓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본계정이 있잖아. 사냥에 집중할 필요가 없거든. 그래야 맨날 그지 쟁하러 다니고.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캣가금러만 몰랐는데 중소가금러들은 10시에서 12시까지의 그 핫타임 때 뻘짓하기가 진짜 껄끄러워. 예. 제대로만 이제 그 안 죽고 사냥만 하면 100,0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거든. 은하를 2시간 동안 하면. 근데 그거 포기하고 한다?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랭커들은 보면 이제 그 사냥터 보면 그 크런선 순찰로 가거든요. 잠재력 개방 경험치를 빨리 뚫기 위해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잠재력 개방 경험치를 쌓아야 하는데 그 순찰로 가면 이제 그 은하벌이가 그게 안 돼. 핵가금러들이야 뭐 은하 걱정 피하겠지만 중소가금러들이 아 좀 중과금러 이제 중과금 이상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다 부계정이 대부분 이제 부계정은 뭐 칼페온이나 하이델 같은 돌서버 이제 거의 공공연하게 부계정 돌리는 게 거의 필수고 왜냐 거기는 이제 아이템 거래가 안 되거든. 저희 같은 이제 단델리온 같은 시골 서버는 그래도 뭐 샤카투 갬블 돌려가지고 나는 아이템이 그래도 뭐 경매장에서 좀 나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. 근데 이제 울스톱도 이제 샤카트로 뽑아가지고 신화 뽑아서 팔아봐야 은화가 안 벌리거든. 안 나가니까 그냥 나도 이제 저도 이제 부계정 키우고 있긴 한데 그게 조금 그런 것 같아. 뭔가 키운 사람은 안 키운 사람 격차는 진짜 심해. 부계정 돌려가지고 한 두 개 정도만 하면 뭐 은화 걱정 없이 과금 이제 본계정 조금만 과금만 해가지고 보조해줘가지고 과금으로 좀 보조해주면 뭐 아이템 맞추는 거 크게 엄청 지조급으로 맞추는 거 별로 힘들겠지만 아이템 소소하게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창계정을 돌릴 때보다 맞추는 거는 따라갈 수 있거든. 그러니까 뭐 아이템에 뭐 뒤치기 다니거나 이런 뻘짓이 가능하거든.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그 있잖아. 나이트메어 다 포기하고 2시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그 사냥해서 벌 수 있는 돈이 800에서 1000만인데 은하 그걸 포기하고 뒤치기 다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. 그러니까 그 뭐지 부계정이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 추적 관련 애들 보면 있잖아 틈틈이 이제 그 크런선 순찰로 돌다가 토벌 돌잖아. 토벌 도는 거는 이제 그 부계정 은하를 옮기기 위한 이제 샤카트를 돌려야 하니까 틈틈이 토벌 조금씩 돌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. 그래 펄비스 측에서 이건 몇 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마니 다 그렇게 부계정 여러 개 키워가지고 약간 뭐 비공식적으로 들어 은하를 옮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게임 플레이를 하더라고.
모르겠어 이거. 그냥 뭐 그냥 대놓고 돌린다고 보면 돼. 야 부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대 이제 쟁하는 클랜에 들키지 않게 했잖아. 그런 식으로 그냥 투력 한 4천 정도 맞추면 이제 나이트메어 사냥 갈 수 있거든. 그렇게 하면 이제 본캐는 뭐 놀곤 놀러 다닐 거지 그냥. 쟁하러 다니고 이런 거지. 나는 하루에 은하 버는 게 뭐 얼마 안 되니까 현질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목숨 걸고 사냥해야 하거든. 나 나이트메어 이제 그 절전 모드 해놓고 죽으면 이제 그 마을로 가면 화면이 밝아지잖아. 그러면 그거 때문에 눈이 뜨이거든. 그냥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나이트메어 넣고 자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. 요새는 근데 너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는 일이 좀 바빠가지고 그 다른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가족한테 이렇게만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잘 못하지. 검사 안 하던 사람이. 씁쓸해. 응. 그래 쟁을 있잖아. 나는 하고 싶진 않은데 당한 입장이라면 부계는 키울 수밖에 없어. 응.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핫타임 때마다 뒤치기 들어오고 이러면 은하 버리가 안 되니까. 부계정을 키울 수밖에 없어. 랭카가 되시려면 어느 정도 이제 쟁하는 클레인 이런 거 들어가시려면 쟁을 하든 안 하든 부계정을 키우는 게 거의 필수예요.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부계정을 이제 한 개만 키우고 있는데 현질 좀 해가지고 부계정 지금 키우고 있어. 하나는 이제 계정 하나 살려고 PC 집에 노는 거 이제 해가지고 그냥 방치형으로 돌려놓고 하게. 나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이트메어 이제 그 핫타임 때 그냥 적극적으로 나도 뒤치기 가게. 은하에 대한 이제 그 걱정이 없거든. 이거를 근데 펄업에서 막으려고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. 매크로 돌리는 거는 은하 다른 게임들 같이 은하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은하 이동하는 거에서 이제 정지시켜버리면 되거든. 이게 근데 문제점이 펄업에서도 문제가 있어. 경매장에서 아이템이 안 팔리니까 순수 사냥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거든. 지금 뭐 펄업에서 뭐 신화하고 뿌리는 거 이런 거 대부분 이제 과금 패키지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잡시나 이런 걸 뭐 하이데이나 카페형 같은 돈이서 안 팔린 지, 오, 뭐지? 안 팔린 지 한 세월 됐고, 그런데 매물 뭐 몇십 개씩 쌓여있고, 안 팔리니까 부계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거야, 사람들이. 근데 펄비스 쪽에서 1소시나, 대부분 1소시나에 대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부계정으로 옮기거든, 은하를. 1소시나 가격 지금 또지, 아마 이번 패치로, 내 생각에 이제 조만간 빠른 이제 시일 내에 1소 가격을 확 낮출 거야. 그리고 이제 그 1소신화의 상한가 하한가의 그 격차를 지금 격차에서 한 50% 줄여버리면 메리트가 진짜 떨어지거든. 근데 뭐 그렇게 낮춘다 해도 만약에 잡신화가 여전히 안 팔린다고 하면 여전히 부계정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지. 신화가 뭐 팔리지도 않는데 부계정 뭐 가능 소소하게 하실 거라면 한계죠. 왜냐면 관리하기 힘드니까. 매크로를 안 쓰면 관리하기 힘드니까. 그냥 나 뭐지 뒤치기 막 자꾸 당하고 나도 그냥 복수하러 가고 싶다 이러면 두 개 세 개 정도 키우셔야 돼. 그럼 남의 사냥 다 포기해도 돼. 그냥 뒤치기만 계속 다니는 거지. 그냥. 선택지가 많아져. 그냥 일반 나이트메어 안에 있으면 이제 그 추적자를 볼 수가 없거든. 누가 나 뒤치기 들어오는지 미리 예측은 못하거든. 일반 필드에 세워놓았다가 내가 할 일 하면서 놀다가 그냥 일반 필드 은하벌이가 생각보다 잘 안 되잖아. 투력 4천만 넘겨도 일반 필드 사냥으로는 투력 유지하는 것도 힘들거든. 랭킹 2 유지하는 것도. 나이트메어 사냥 필수거든. 근데 부기장 있으면 뭐 굳이 나이트메어 연연할 필요가 없거든. 부기장 한 두세 개? 두세 개? 그냥 일반 필드 세워놓고 놀다가 나 할 거 하다가 심심할 때마다 이제 남들 이제 뒤치기 가고 이러는 거지. 그냥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계점을 키우는 사람은 뭐 우리의 교전 먹기로 계속 나이트메어 꾸역꾸역 가야 하거든. 은하를 벌려면 그냥 손해지 계속. 새벽에 또 뭐 나이트메어 하다가 뭐 지 심심하면 뒤치기 오고 이러니까. 많은 클랜이 그래 한다고 하더라고. 그 알려주신 분이 랭커 클랜 분들이 알게 모르게 암막적으로 그렇게 다 한대. 그냥 나이트에 보면 이제 투력이 영웅 이런 분들을 보면 의심해도 돼. 어떤 랭커에 이제 부계정일 수도 있다는 걸 의심하셔도 돼.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영웅 투력 한 개점만 키우는 영웅 투력 있잖아. 꾸역꾸역 그냥 나이트메어 있잖아. 자리 넘치는데 나이트메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제 돈 벌려고 가시는 분들이 조금 타격이 있지. 그냥 보니까 뭐 부계정 영웅이라고 막 죽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. 랭커들이 보니까 타 클랜 자기 적대 클랜에 이제 그 부계정인가 싶어가지고. 아마 그럴 거야. 그렇게 과금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. 그러니까 맨 하루 종일 뒤치기 하고 다녀.
재밌겠군요. 남쪽으로 다니면 얼마나 재밌어. 자기 주도권이 자기들한테 있으니까. 주도권이 자기들한테 있으니까.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나이트메어에서 그 사냥 안 하면 문화 뿌리가 안 되거든. 지금 이제 신화템이 안 팔리니까. 신화템이라도 팔리면 뭐 딱히 상관없는데. 그냥 토벌 열심히 돌고 이러면 되기 때문에. 그럼 은하 뭐 먹고 살만할 정도로 버니까. 근데 지금 신화가 안 팔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. 모든 랭커 클랜 대다수가 있잖아. 랭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부계정 키우는 사람 진짜 많아. 근데 매크로 돌리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. 매크로는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 칼같이 칼까지는 아닌데 꽤 높은 확률로 잡는다고 하더라고. 매크로는 안 돌리고 그냥 뭐 밤에 새벽에 사람 없을 때 핵세 보면 이제 보면 잘 보면 우리 서 기준 핵세 잘 보시면 내 누구라고 말하면 하면 좀 그렇긴데 한 사람 있어. 한 사람인데 자기 클랜에 있잖아. 투력 3500짜리 마크 달리는 거 옆, 자기 옆에 세우는 사람 있어. 그리고 이제 그지 자기 부계정 자기가 넘치니까 내 누구라고 말하는데 아마 새벽에 가보시면 아실 거야 누군지 바로. 그리고 자기 이제 아이템 피우러 갈 때 자기는 이제 꿀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리에 그 부캐리 있잖아 살짝 넣혀놓잖아. 자기는 아이템 정리하고 와가지고 다시 부캐리 절로 치워버리고 자리 차지하고 있어. 처음에 진짜 신박하게 한 대를 게임 생각했는데 그게 현명한 거더라고. 우리 같이 이제 시골 서버는 새벽에 나이트맨 자리가 널널하거든. 자기 옆에 놔두고 있잖아. 그냥 돈 버는 거지. 그러면 동시에 부캐릭이 돈 버는 거죠. 아무리 부캐릭은 투리액이 낮으니까 뭐 분단 킬수가 좀 적긴 적겠지만 부캐릭이 동시에 돈 버는 거니까. 그렇지. 그리고 누가 부캐릭 이제 투리액 낮다고 치면 이제 본캐릭 가가지고 이제 복사하는 거지. 골치 아픈 거지. 우리 서비스 이제 새벽에 가보면 알아 누군지. 클랜 검색해보면 딱 4명밖에 없어 클랜. 그럼 내 캐릭 이제 본캐 하나 빼고 5명인가? 그럼 본캐릭 하나 빼고 한 4캐릭은 부계정이란 뜻이거든.